국토부에서 발표한 교통 혼잡 지역 빅데이터. 서울의 1위 금천구, 2위 종로구, 3위 강북구, 4위 중구. 숨막히는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바로 이곳은 금천구인데요. 네. 출근길 운전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지점은 디지털로 구간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차는 막히고 꼬리 물기는 기본. 정지선 위반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늘어진 차량보다 더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교통 혼잡으로는 여기 빼놓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차가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곳. 거리 위를 누비는 자전거족. 그들이 자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차가 사거리가 차가 막혀가지고. 교통량 많기로 유명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의 차들을 한 몸에 받아냈던 금천구의 디지털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문제도 따랐습니다. 네. 산업단지 규모의 증가에 비해서 주변의 어떤 기반 시설들은 전혀 부족한 형편이고요. 특히나 도로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시설들은 거의 그 증가가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산업체와 이동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도로의 성장은 멈췄던 건데요. 혼잡 지역 1위였던 금천구가 올해부터 정체 해소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디지털로의 정체를 부추겼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로 연결. 디지털로로 유입되는 외부 차량의 이동을 줄이는 겁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다는 이곳 강북구. 교통 혼잡 3위를 차지한 강북구의 정체는 수유에서 미아 구간입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들을 도로가 수용하지 못한다는데요. 영업용과 그 버스 종점이 다 그 한 곳에 몰려 있어갖고 욕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막히는 오전 8시에서 8시 40분을 피해서 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 혼잡 4위는 서울 도심의 심장, 중구. 이동 차량이 한 번씩은 통과하는 곳인데요. 중구는 명동, 신당, 을지로 방면 등 온 구간이 상습 정체. 네. 운전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호가 너무 짧아요, 일단. 아. 녹색불 한 번에 적색불 두 번 이상. 신호를 일일이 수동으로 주다 보니 운전자는 오히려 잦은 정지 신호를 느꼈다는데요. 좌회전 감응 제어라고 해가지고요. 네. 좌회전 차로에 교통량이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신호를 더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호 체계라고 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겪어온 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국토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잡 지도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도로의 상황을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을 알린 교통 혼잡 분석. 엉킨 교통 문제 실타래를 한 줄 한 줄 풀어서 정체 불통이 아닌 소통 원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